뼛속까지 파고드는 한파에 시민들은 몸을 움츠리며 옷을 꽁꽁 싸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보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각 자치구마다 한파대책본부와 한파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양천구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진단하는 복지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각 가정에 필요한 한파 대비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 줍니다. 관내 홀몸 어르신을 방문해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난방은 잘 되는지 살펴보고 한파에 대비해 더 필요한 건 없는지 파악합니다. 동행한 방문 간호사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주며 건강 상태도 점검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11월 24일에 어르신 가구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방문 간호사 선생님하고 종합적인 이제 건강 상담을 하던 중에 조금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서비스 연계를 했었고요. 어르신하고 상담을 해서 앞으로 또 더 필요한 게 없는지 얘기를 좀 더 해볼 생각입니다. 성동구에서는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화재 위험이나 난방 상태를 점검합니다. 노숙인들이 주로 배회하는 지역을 매일 순찰하며 무료 급식을 제공하거나 시설 입소를 유도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리에서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뭐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침낭을 공급한다든지 시설 직원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응급 상황에도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구에서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화재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경보기와 보일러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직접 방문해 확인합니다. 보일러 가스 누출 이상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셔서 가스니 보일러니 다 이렇게 한파가 와도 어떤 걱정 없이 이렇게 잘 지내게 돌봐주신 거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는 이처럼 건강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챙기며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TBS 류밀입니다.